안녕하세요. 리뷰어터 IT덕후 고장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정선입니다. 선배, 네. 청소 뭐로 하세요? 저는 당연히 로봇 청소기로 합니다. 지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설정이니까요. 오늘 들고 온 건 물걸레 전용 LG 로봇 청소기 LG M9. 딱 봐도 되게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보여요. 그쵸. 얘가 청소만 잘하는 게 아니고 집도 지키고 반려동물과 함께 놀아줄 수도 있는, 그냥 시키는 건 다 하는 정말 스마트한 청소기라고 합니다.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을 알고. 막내 동생은 일 안 해. 말도 안 듣고 사고도 좀 치고. 내 동생은 잘하는데. 막내 아니세요? 막내긴 한데. 로봇 청소기 하시면 이 빨아들이는 거, 흡입에 특화된 청소기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얘는 물걸레 특화라는 거. 로봇 청소기에 보통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흡입하는 거, 두 번째는 물걸레질, 세 번째는 둘 다 되는 거. 근데 둘 다 되는 거는 다 어정쩡한 성능. 디자인을 보시면요, 색상은 그릴 색상이고 얘를 포함해서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 약간 보자마자 동그란 눈이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아, 이게 눈이 뭐냐면 주변에 사람 지나다니는지 아니면 가구 배치라든지 막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있고. 아이고 무거워. 뒤에 보시면 여기도 자세히 보면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위에 있는 눈으로 지도를 그리고 밑에 있는 눈으로 땅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통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는 이게 하나예요. 하나가 큰 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는 이제 두 개가 달려서 딴 것보다 더 세게 바닥을 닦아준다고 해요. 이거 보시면 뺐다 붙었다는 것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싼 것들은 여기다 물티슈 붙이는 애도 있고. 물티슈요? 네, 물도 내가 직접 적셔줘야 돼. 근데 얘는 보시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너무 작지 않아요, 이 정도? 이게 300ml거든요. 100분 정도 쓸 수 있다고 해요. 한번 눌러놓고 한 놀다가 다시 돌아서 또 채워주고 약간 그런 느낌? 네, 이 청소기를 작동할 때는 앱으로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LG 싱큐 앱을 까셔가지고 홈가드, 작동, 정지, 그리고 뭐 충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꼼꼼 청소, 퀵 청소, 집중 청소, 또 마이존 선택 영역을 따로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청소 금지할 수 있는 영역도 설정할 수 있고. 장점은 보통 로봇 청소기들이 리모컨으로 하거든요. 얘도 리모컨이 있는데 앱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단점이 뭐냐면 와이파이가 집에서 돼야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청소기 기능은 되는데 리모컨으로 하는 건 당연히 되죠. 하고 막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 집에서 되시기에 하겠지만 그냥 조금 불편해. 그리고 기능 중에 아까 그 집 안에 이렇게 매핑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얘가 막내 동생이에요. 낯을 좀 가려. 그래서 새로 이사 오면은 좀 집을 좀 돌아다녀 봐야 돼. 구조를 파악을 먼저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청소 한번 그럼 지금 틀어볼까요? 네. 아까 그려놓은 지금 영역인데 여기서 어디를 청소할지 청소하지 않을지 이런 걸 좀 정해놓을 수 있어요. 일반 흡입 청소기들은 한 1cm, 2cm 턱은 넘어가는데 물걸레 청소기들은 이런 식으로 아예 못 넘어갑니다. 이거 제가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잘 피해갈까요? 한번 가로막아 볼까요? 네? 이 앞에 있는 눈이 막는다고 하는데 M구야 빗질해요. 일반 로봇 청소기와 달리 얘는 이 리모컨으로 내가 원하는 곳까지 구석구석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것들은 그냥 돌아다니고 내가 여기를 좀 치우고 싶은데 그쵸. 기다려야 되잖아. 보통 리모컨들이 시작, 정지, 예약, 그쵸. 집으로 가기 간단한 것만 가능한데, 얘는 이 리모컨 안에 물 공급도 있고요, 모드 설정도 있고요, 위치 찾기도 있고, 이걸로 이제 움직이는 걸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엠구야 나와. 뒤로 가야 돼. 뒤로. 뒤로 가요? 그렇죠. 운전 면허. 엠구야 저기 좀 치워줘. 엠구야 돌아와. 엠구야 일로 와. 그리고 제가 가다가 이렇게 막았으면 올라가라. 아, 이게 뒤에는 못 막네. 앞에 가는 거는 센서가 있어서 막아주는데 뒤에는 못 막아주는 거. 자, 로봇 청소기의 본질은 뭐예요? 청소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우유, 김치국물, 반짝이 슬라이스.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흡입구가 없습니다. 액체만 이용해서 얼마나 잘 닦이는지 확인해볼게요. 이 M9가 동급 업종 중에서 걸레질하는 힘이 가장 세요. 얘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약 2kg. 그럼 어느 정도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온 게 바로 1단계. 우유 정도는 그래도 그냥 쉽게 치우네. 2단계는 요놈. 이건 너무 문정선 제정신이야? 아, 엠구야 미안해. 약간 이런 정도로 남아요. 과연 끝판왕. 아니, 얘는 진짜 알맹이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린이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 저 슬라임 처음 만져봐요. 꺼내서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오오오. 이거 집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엄청 남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치울 수 있을지. 이거를 치울 수 있으면 정말 얘는 끝판왕이야. 어머, 어떡해. 도전!
실패. 미안해 M구야. 미안해. 자, 근데 이 M구가 물걸레 질만 하는 애잖아요. 저는 집에서 이미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는데 걔는 흡입식이란 말이에요. 얘를 둘이서 한번 같이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오, 진짜 빨라. 너무 무서운데요? 어, 얘 이거 마중으로 가는데 봐봐. 엥구. 이게 소음 같은 경우에도 일반 로봇 청소기는 88-90dB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시끄러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M구 같은 경우에는 와우. 여기서 띵띵하는 알림 소리가 한 77dB 정도 되고요. 그냥 돌아다니는 소리는 44dB예요. 거의 한 도서관 정도? 조용한 도서관.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청소도 잘하는데 뭐도 잘한다? 뭐? 선생님 연기하면 안 되겠다. 집도 잘 지킨다. 홈가드랑 홈캠 네. 기능이 있는데요. 이 홈가드는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움직이는 게 있으면 포착해서 찍어주고. 그렇죠. 그러셨어요? 그런 거야? 몰라요. 이런 기능도 되고 홈캠은 뭐예요? 밖에 있을 때 갑자기 손님들이 온대요. 그럴 때 이제 홈캠을 틀어가지고 내가 밖에서 청소를 하는 거죠. 이거 이 기능으로 애완동물이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얘는 청소도 되고 애완견도 놀아줄 수 있다는 거. 한번 시연해 볼까요? 네. 화질이 조금 안 좋은 게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이거는 여태까지 있었던 다른 로봇 청소기들에게는 사실 없고 LG 로봇 청소기의 이 라인대에만 있는 기능. 일단은 저는 물걸레 하는 로봇 청소기를 처음 써봐요. 그래서 그런지 벌레도 좀 빨아줘야 되고 뭐 물통도 넣어줘야 되고 조금 귀찮긴 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기서 세척을 해주진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너무 사악하지 않나. 맞아요. 70만 원대입니다. 70만 원대? 보통 이제 가격대마다 제일 싼 거는 막 5, 6만 원대도 있고 이것보다 비싼 것도 있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로봇 청소기에는 없는 기능들이 이제 LG의 이 라인업에는 있어요. 뭐 방범 카메라 기능이나 스마트홈 기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를 노리는 분들보다는 기능을 중점으로 두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 리뷰어터 오늘은 LG전자의 걸레질 전용 LG M9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더 재밌는 IT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막내. 끝.